저번 시간에는 OOS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OOS를 진짜로 이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환경적인 거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OOS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PHP 세팅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OOS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오가게 될 형식인 JSON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이브러리 링크가 여기 저희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가 해놨는데요. 요 클릭을 해보시면 네, 실제로 요 소스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OOS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첫 번째 링크는 OOS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네. PHP 라이브러리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적당한 폴더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PHP 익스텐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PHP 세팅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세팅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여기 php info라고만 써주시면 PHP 현재 정보를 다볼수 있게 됩니다. 그 페이지가 지금 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PHP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팅이 다 나오는데 굳이 해서 검색을 하셔서요. cur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CURL 섹션이 있어요. 이 CURL 섹션이 있고 그리고 이 섹션 중에 그 SSL 버전이 들어가 있으면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예,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세팅을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그 세팅의 위치는 위쪽을 보시면요. PHP INI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Loaded Configuration File이라고 해서 요 위치에 있는 php.ini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검색을 하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cur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있긴 항상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요 제일 앞에 세미콜론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를 없애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SSL 있었죠? 네, SSL 검색하시면 OpenSS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도 주석에서 없애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아파치를 새로 구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윈도우 환경에서 네. 아파치 PHP를 구동하는 경우에 네. PHP INI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데서는 예, 어떤가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얘가 지금 config 폴더인데요. 지금 이거는 우분투에서 그 PHP를 설치했을 때의 그 네. 환경이죠. 네, 우분투 환경입니다.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curl.ini 파일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만 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윈도우랑 사실 비슷한데 파일명만 달라요. 그래서 아까는 뭐 php underscore curl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익스텐션에 curl.so를 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세팅은 모두 끝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세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JSO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JS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어떤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기종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위터랑 통신을 하는데 우리는 PHP를 쓰지만 트위터는 PHP를 쓰고 있지 않을 수도 뭐 있습니다. 자바나 네, 자바를 쓸 파이썬 수도 같은 걸 있고, 쓰고 있을 예, 수 있다는 파이썬 거죠? 같은 걸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파이썬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파이썬만 써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이거 API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떤 공통적으로 어떤 언어에서든지 쓸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교환 형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XML 유명한 것이 XML 같은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XML이죠. 네, JSON도 있고 그런데 JSON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수업도 일단은 JSON 기반으로 할 건데요. 요즘 대세는 제이슨이죠.
네, 그게 이제 XML 같은 경우에 사람이 보기에 좀 친숙한 면이 있어요. 근데 JS는 반면에 기계가 보기에, 컴퓨터가 보기에 굉장히 친숙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가 쓰기에도 제이슨이 훨씬 편하죠. 예, 그래서 사람이 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예, 우린 이거 처리만 하면 되는데 기계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개발자한테 나오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친숙하게 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생활 코딩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버에서 적당한 곳에다가 파일들을 위치시키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그 json.php라는 파일을 만드신 거죠? 네, json.php인데요. 일단 어떤 비우고 array 같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array를 만들었죠. 자, 이 테스트라고 하는 array는 지금 PHP의 array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사용할 수도 받아들일 없고 수도 전달할 없고, 방법도 없죠, 예, 사실은. 방법도 없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JSON encod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요, 이 테스트란 걸 바꿔보겠습니다. 테스트 언더스코어 JSON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얘는 array였지만 테스트 JSON은 이게 뭐냐면 JSON으로 바뀐 문자열 스트링이 되었습니다. 스트링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프린트를 실제로 해보면요. 해서 화면상 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보면은 원래 array 형태는 아니죠. 아닌데 어쨌거나 하나의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주고 이것을 다시 누군가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요. 테스트2라고 하고요. 요거를 JSON 반대로 할 때는 디코드입니다. JSON 디코드라고 해서 아까 변환한 테스트 JSON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으면 자, 다시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 array였습니다. 그죠? array였고 이거 JSON으로 바뀐 스트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한테 준단 말이죠. 전달 받았으면 이 스트링을 갖다가 이제 PHP에서 사용할 수 있는 array 내지는 오브젝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JSON 디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테스트2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아까 문자열이었던 것이 오브젝트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PHP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그 중간에 테스트 JSON, 이 JSON으로 바뀌어진 것들로 우리가 모든 통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한 다음에 PHP에 맞는 그런 오브젝트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제이슨 이용해서 출력했던 이 부분은 일반적인 텍스트이고 그 언어마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PHP가 이러한 코드를 뱉어주면 자바가 이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그걸 해석해서 배열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거는 표준이 아니라 PHP에서 그냥 아 이건 배열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냥 일종의 디버깅 코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에선 전혀 의미가 없는 텍스트인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요. 일단은 PHP 5.2 버전 이상부터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2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버전이 지금 5.2 이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JSON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이두 위해서는 가지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디코드도 마찬가지고 5.2 미만 버전을 사용을 혹시 하고 계시면은 요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PHP 홈페이지 가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참고를 하셔서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JSON 뭐 많이 쓰는 거니까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슨 홈페이지 가셔도 라이브러리 다 안내가 링크가 되어 되어 있고요.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비 운동이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터와 인증하고 글을 쓰고 글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